한국 여성 BJ가 인도 길거리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서 채널을 운영하는 여성 BJ 박수박은 인도 지옥의 기차 타러 라는 제목의 영상 콘텐츠를 28일 생중계했죠. 이들은 인도 길거리 한복판에서 춤을 추는 등 다소 위험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시청자들의 우려를 자아내 논란이 되었는데요. 영상 속 BJ들은 브라탑 등 다소 과도한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카메라를 향해 신체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기차를 기다리면서 인도 남성들과 화폐를 교환하기도 했죠. 인도 남성들이 두 사람을 에워쌌을 때 시청자들이 우려했으나 이들은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으로 방송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날 BJ 박수박의 별풍선 목표는 5만 개였고 별풍선 한 개가 부가세를 포함해 11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5만 개는 550만 원 정도가 되죠. 두 여성이 방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별풍선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한 해 평균 약 3만 건의 성폭행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시청자들의 우려를 샀는데요. 성폭력 근절 목소리가 커지면서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인도에서는 하루 평균 77건가량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인도에서 이와 같은 일을 벌여 시청자들은 우려가 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네티즌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 아니겠냐고 비판했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켜보던 인도 남성들은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실시간 목숨 건 아프리카 방송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했고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도에서 저런 짓을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 라는 등 걱정을 보였는데요. 해당 BJ의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